어떻게 된 거예요? 왜 펜트하우스 명의가 아빠랑 오빠 앞으로 돼 있어요? 내 이름 왜 빠졌는데요? 엄마 회사도 펜트하우스 다 내 거라면서요. 설마 나한테 거짓말한 거예요? 머리도 나쁜 년이 돈 욕심 만만해가지고. 네? 지금 뭐라고 했어요? 나한테 한 소리예요? 그렇게 밝은 귀로 공부는 왜 못했을까? 나 피곤하니까 나중에 얘기해. 대답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? 인감도장 훔쳐라고 했던 언제고 이제 와서 나 몰라라 한다고요? 엄마가 절도죄로 신고하면 나 경찰에 잡혀갈지도 모른다고요. 경찰한테 잡혀가는 게 그렇게 무서워? 인감 훔쳤단 말은 왜 해? 끝까지 모른다고 발뺌했어야지. 너 때문에 일이 다 틀어지게 생겼잖아. 이 돌대가리 빠가살이야. 저기서 들어와. 이거 별자로 치워. 네, 선생님. 이거 나! 어떻게 나한테 이래? 난 아빠가 시키는 대로 다 했잖아. 그동안 나 이용한 거야? 비겁해.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? 나도 안 참아! 뭘 안 참아, 이거지! 시끄럽게 하지 말고 당분간 별장에 처박혀 있어. 그 땅 다시 뺏기면 넌 끝이야. 그러네! 오빠! 아빠! 이거 놔! 아빠! 아! 아! 이제 써먹을 만큼 써먹었으니까 치울 때가 된 건가? 전혀 앞으로 돼 있는 나의 교재선이 또 뭐가 나왔지?